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언제나 발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고 있는 좌측의 선수는 대한민국의 212 바디빌더 김현진 선수입니다. 김현진 선수는 지난 주말 열렸던 재팬 프로와 동일한 날짜에 열렸던 나이아가라 폴 프로쇼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측에 가이시스타니노라는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 수많은 프로쇼를 우승했던 선수와 맞붙게 되었죠. 사전 심사에서 4명의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된 김현진 선수는 파이널에서 가이시스타니노와 탑2의 대결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근육의 전체적인 볼륨감과 쉐입적인 부분에서 김현진 선수가 가이시스타니노에게 크게 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적인 면에서 가이시스타니노보다 앞선 김현진 선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장면은 가이시스타니노와 김현진 선수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인데요. 근육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볼륨감에서 김현진 선수에게 밀렸던 가이시스타니노가 다이어트적인 면에서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기에 김현진 선수의 2위가 더욱더 아쉬운 나이아가라 프로 쇼였습니다. 이로써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꽤나 많은 포인트를 땄기에 김현진 선수의 2020년 시즌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맨피지크 IFBB 프로 최봉석 선수가 재팬 프로에 출전을 하여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즉, 재팬 프로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뜻인데요. 시합을 관람했던 제가 찍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최봉석 선수는 시종일관 퍼스트 콜아웃에서 정중앙의 자리를 차지했고 심판들은 조금의 자리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성을 앞세운 압도적인 쉐입과 다이어트 레벨로 인해서 최봉석 선수는 수많은 라인업을 뚫고 1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IFBB 프로 맨피지크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되는 최봉석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 역시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해외 보디빌딩 팬들은 이승철 선수의 발견에 대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철 선수는 이번 재팬 프로에서 6위라는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중앙의 코디와 좌측의 안구엔, 우측의 이승철 선수가 4위부터 6위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이승철 선수는 코디와 안구엔에 비해서 훨씬 더 두터운 근육의 매스와 두께감, 전체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6위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외 보디빌딩 팬들은 물론 해외에서 유명한 피트니스 업계의 보스틴 로이드나 밀로사체프 등 역시 이승철 선수가 받은 순위에 대해서 의아한 감정을 노출하였죠.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아쉬움이 그대로 노출되기라도 한 듯 이승철 선수의 개인 포징 영상과 비교 심사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떠돌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승철 선수를 인지하게 되는 보디빌딩 팬들 역시 꽤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승철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재팬 프로에서 보여준 모습만큼만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미스터 올림피아 2020년도에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트포이입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정리한 트포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발빠른 소식과 재미있는 보디빌딩 이야기를 가져올 테니 구독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너무나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